한국교회와 함께 온 CTS 뉴스가 잠시 후 섬김과 나눔의 현장을 찾아갑니다. 추운 계절을 앞두고 소외 이웃을 향한 한국교회의 섬김 사역을 전해드리겠습니다. CTS가 이틀째 특별모금 생방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CTS를 통해 새 생명을 얻은 출연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다음 세대의 공부를 도와주고 복음으로 키우기 위해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은혜의 숲 교회를 찾아가서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는 노하우를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CT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의 관심과 성원 속에 CTS 위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는 그동안 한국교회의 사역 현장을 국내는 물론 전 세계 크리스천과 공유하기 위해 현장을 찾아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도 한국교회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으로 나가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섬김과 나눔의 현장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역 인근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대진 기자. 네, 저는 지금 한국교회연합 2019 사랑의 김장 나눔 대축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교회는 매년 우리 사회 소외 이웃들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먼저 한교연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님 자리에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이번 김장 나눔 행사 어떤 취지로 준비하셨는지요? 예,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잘 살게 되고 상대적 박탈감에서 많은 사람이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극빈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것을 알고 이 한국교회가 뜻을 모아서 이렇게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외 이웃들 다가올 겨울 반갑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뭐 예수님의 사랑을 잘 전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예, 한국교회는 영적으로는 그분들이 자족하기를 가르쳐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한국교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인적, 물적, 환경적 자원이 있어요. 그분들 가지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성심성의껏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그렇게 다가서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대표회장님. 고맙습니다. 네, 올해 김장 나눔은 태풍으로 산지 배추값이 2배 이상 폭등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악조건 속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오늘 김장 나눔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군포제일교회, 영안교회, 임마누엘교회 등의 후원으로 김장김치 한 박스에 10kg을 570박스 총 5,700kg의 김장을 4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담그고 있습니다. 매년 김장 나눔 대축제를 주관하고 있는 한국교회연합 여성위원회 김옥자 위원장 자리에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담그고 있는 김장 어떤 분들에게 전달하실 계획이신가요? 여기 노숙자 급식센터에 전달하고요. 또 쪽방 전에 그 독거 노인들께 전달할 것이며 또는 그 미혼모 가정에 전달하고 또는 그 불우청소년 그 아동에게 전달을 하고요. 또 이렇게 그 장애인에게 전달하며 또는 그 탈북민들 각 가정에 골고루 전달할 예정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소외 계층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실 계획이신 것 같습니다. 예. 올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소위 이웃들 이번 겨울 어떻게 보내길 바라시는지 좀 한 말씀 더 해주십시오. 예, 애적부터 이렇게 그 가난하고 힘들었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겨울이 오고 그러면은 이렇게 추운 겨울에는 연탄과 그 김장만 해놔도 굉장히 어머니들의 마음이 든든한 한 겨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 양식이에요. 근데
우리 그 어려우신 분들이 이렇게 한교연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의 선으로 이렇게 김장을 해서 드실 때 그걸 잡수면서 겨울을 행복한 겨울 반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모두 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네, 2019 사랑의 김장 나눔 대축제는 한교연 여성위원들과 군포제일교회 여전도 회원 등 20여 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했습니다. 특히 탈북민 여성 20여 명도 우리 사회 소외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동참했는데요. 다가올 추운 겨울 소외된 이웃들을 향한 한국교회의 섬김과 나눔 더 확산되길 기대합니다. 네, 최태진 기자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올 겨울을 맞아 한국교회도 소외 이웃들을 위한 본격적인 섬김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소외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라고 우리 이웃들을 향한 한국교회 섬김과 나눔이 더욱 확산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최대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CTS가 특별복음 생방송 CTS 위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은 주여 생명을 살리소서를 주제로 개최됐는데요. CTS를 통해 생명을 되찾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영상 선교의 중요성을 나눴습니다. 박세현 기자입니다. 2019 CTS 특별모금 생방송 CTS 위크.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보며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마음을 담아 주여 이 땅을 살리소서라는 주제로 마련됐습니다. 둘째 날에는 주여 생명을 살리소서라는 소주제로 24년간 가난과 질병으로 아픔을 겪는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온 CTS의 사역을 소개했습니다. 특별히 둘째 날은 환우들의 투병 현장에서 위로와 생명을 전한 예수사랑 여기에 출연자들을 초청해 꾸며졌습니다. 20여 년간 말레이시아에서 선교를 해오던 중 골수암 진단을 받은 이상엽 선교사. 예수사랑 여기에 출연을 통해 후원받고 지금은 퇴원해 일상으로 돌아온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제 네. 세 번째 항암치료를 앞두고 있고요. 와. 여전한 통증 가운데 있지만 CTS 방송을 보시고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네. 응원해 주셔서 많이 회복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산다라는 말씀 붙잡고 네. 그저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생방송 전날 골수이식을 받은 출연자도 스튜디오를 찾았습니다. CTS의 기도와 후원으로 골수이식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며 인사를 전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아들한테 받았어요. 근데 정말 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CTS 덕분에 또 하나님 덕분에 치유의 손길 내려주셔서 네. 잘 치료받고 있고 이렇게 더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저한테는 앞으로 더 사회에 봉사하라는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11년 전 예수사랑 여기에 출연해 골수를 이식받은 자매도 CTS 덕분에 새 삶을 살게 된 기쁨을 전했습니다. 출연 이후 완치 판정을 받고 교회와 직장에서 감당하고 있는 사역을 나누며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11년 전에 어렸던 저에게 얼굴도 이름도 모르시는 분들이지만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사랑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건강하게 회복했으니까 또 저도 다시 제가 후원자의 입장이 되어서 같이 기도하면서 사랑하면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CTS 특별모금 생방송 CTS 위크 둘째 날 주여 생명을 살리소서. 희미해져가는 생명을 살리고 영적인 재충전을 돕는 CTS의 사역을 향한 기도와 후원이 요청됐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CTS 연중기획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시간입니다. 교회가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한다면 어떨까요? 지역 학생들에게 공교육 수업 내용을 보충해주고 신앙교육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 중랑구에 있는 은혜의 숲 교회가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해 지역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노하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은혜의 숲 교회. 평일 4시가 되자 학교한 학생들이 교회에 모여듭니다. 한쪽에는 영어 수업이 다른 쪽에서는 독서 수업이 한창입니다. 학생들은 교과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수업을 듣고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수업 분위기에 만족한다고 말합니다. 음악도 배우고 성경 뭐 쓰거나 수학도 배우고 그리고 체육 같은 것도 배워요. 공부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점은 얘들이 많아가지고
배울 때 더 재밌고 친구가 있어가지고 더 좋아요. 학교에서는 되게 질문을 많이 못하는데 여기선 질문을 많이 해요. 2013년 문을 연 은혜의 숲교회는 교회 슬로건부터 가정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로 교회와 지역의 다음 세대를 신앙을 가진 세계적인 지도자로 키워내는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 사역은 부모가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강조하는 은혜의 숲교회 이시호 목사. 부모 세움 학교를 통해 부모를 자녀의 신앙 교육자로 세우고 있습니다. 10주 과정의 어린이 성품 학교도 매주 금요일 진행되며 방과 후 주 3회씩 모이는 꿈의 숲 학교의 경우 교회가 주력하는 다음 세대 사역입니다.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뿌리는 신앙교육, 신앙교육이 기초가 되어야 되고 또 자녀의 학습에 있어서도 기초는 저희는 독서다라는 그런 교육 철학 아래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경을 읽고 또 독서를 통해서 또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척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숲교회는 어떻게 꿈의 숲학교를 비롯한 많은 다음 세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었을까? 부모를 교사로 세우는 방식이 주요 이유로 꼽힙니다. 꿈의 숲학교의 경우 7명의 교사 중 5명이 교회 학생들의 부모입니다. 교사 수급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동시에 학생들도 수업에 더 편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는 게 이 목사가 말하는 부모교사의 장점입니다. 교회의 도서관 운영도 다음 세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으로 독서 수업 등의 교육 자료의 수급도 원활하고 지역 다음 세대의 교회 접근성도 높아졌다는 겁니다.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친다라는 컨셉보다는 부모가 함께 내 자녀를 가르치는 그런 교육의 장으로서 꿈의 숲 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방과 후에 또 가장 안전한 공간에서 또 함께 말씀을 배우고 또 책을 읽어 나갈 수 있는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좋은 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학교 교육과 가정 교육을 이어주고 독서 교육의 터가 되고 있는 방과 후 학교. 개척교회 다음 세대 프로그램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104회기 지도자 초청 시국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시국 기도회에서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는 우리 자신에 대한 회개 없이 정책 당국의 증오심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고 하실 것이라며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장통합 김태영 총회장은 104회기는 말씀과 혁신 두 축을 중심으로 정책을 시행한다면서 각 세대 사이의 토론과 의견 수렴, 회의를 통해 총회와 집단, 공동체가 함께할 때 성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임원단이 총신대 발전기금 2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학교 발전기금 전달식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김종준 총회장은 총신대학교가 믿음으로 전진하면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김 총회장이 총신대 이재서 총장에게 학교 발전기금 2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재서 총장은 총회와 총신대가 밀접한 관계를 회복하고 협력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사역에 동역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대신 속회총회가 이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총회석이 류기성 목사의 사회로 진행한 속회총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박재열 목사는 만왕의 왕 하나님과 성령님이 역사하는 큰 잔치집 같은 총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총회장 유만성 목사의 사회로 진행한 회무처리에서는 헌법과 규칙 개정안, 상비부 조직안 등이 논의됐으며 특별히 목회자의 정년을 만 70세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회가 허락할 경우 최대 5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예장 백석 대신총회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의정치와 노회 중심의 행정실현, 정서통합까지 이룰 수 있는 총회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성교회가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제7회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가을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가을음악회는 검은고 병창연구회 박소연 대표와 서울시 청소년 국악단 최태훈 단원 등이 참여한 국악 연주를 비롯해 라틴 댄스와 뮤지컬 등 다채로운 무대로 꾸며졌습니다. 또 CTS 서울 소년소녀 합창단과 뮤지컬 배우 크리스 조가 함께 출연해 공연했습니다. CTS 권사 합창단이 제2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연주회에서 CTS 권사 합창단이 전수미와 송윤진 등 성악가를 비롯해 플루티스트 김정현 등 오케스트라와 함께 영광을 돌리세와 땅에는 평화, 찬양하세 등의 찬양을 선보였습니다.
또 CTS 권사 중창단과 장로 합창단이 출연해 사랑의 열매와 신자 되기 원합니다 등을 찬양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오늘은 매년 문화 콘텐츠 사역을 통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충남 천안의 오병여 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슬기 기자입니다. 15년 전 충남 천안에 세워진 오병이역 교회. 오병이역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장동근 목사는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라는 꿈을 가지고 천안에서 목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가졌던 소원은 두 가지였는데요. 이 오병이역 교회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처음 시작하는 길은 연우교회와 마찬가지로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술을 전공한 장 목사는 지난 삶의 경험을 토대로 직접 조각한 작품을 전시하고 음악 콘서트, 버스킹 등 다양한 문화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라는 소재로 다가가니 지역 주민들이 교회로 쉽게 발걸음을 하게 된 겁니다. 뭐 어쿠스틱 콘서트, 또 프리마켓, 뭐 어린이 문화학교 등등 그동안 100여 가지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지역을 문화로 섬겨왔고요. 또 그렇게 만남을 가지면서 전도를 해왔습니다. 그런 문화 사역들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들도 맺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오병이역 교회는 문화를 포함한 7가지의 다양한 분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 그레이스 세븐 기공 예배를 열며 문화 사역의 또 다른 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15살의 청소년과 같은 교회, 생동감 있고 에너지가 넘치는 교회로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며 시대를 읽고 다양한 콘텐츠로 계속해서 도전해 나가는 한국교회에서 문화사역의 좋은 표본이 되는 교회가 되길 다짐했습니다. 15년 전에 제가 처음 가졌던 마음 그대로 오병이역 교회의 가장 큰 꿈이 있다고 하면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룬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생동감 있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언제까지나 이랬으면 좋겠어요. 청소년의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러면서도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성숙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슬기입니다. 진해 기독교연합회가 박정곤 목사를 초청해 연합 부흥회를 개최했습니다. 진해 지역 목회자와 성도 500여 명이 참석한 연합 부흥회에서 강사로 나선 고현교회 박정곤 목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번 연합 부흥 성회에는 세 차례 주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경남 학교기도 불시운동 더 웨이브 청소년 연합집회가 열렸습니다. 경남 지역 청소년 1,500여 명이 참석한 집회에서 진검다리 선교회 대표 이무연 목사는 세상의 무시와 비난 속에서도 이 땅과 친구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청소년들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경남 지역 학교 기도 모임을 위해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더 웨이브 집회는 경남 지역 청소년들의 영적 부흥과 학교 기도 모임 확대를 위해 열리고 있으며 창원 남중, 명지여고, 가포고 등 경남 지역 24개 학교가 기도 모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제22회 안동 장로 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열렸습니다. 연주회에서 안동 장로 합창단은 놀라운 사랑, 주의 기도 등 모두 9곡을 선보여 관객들에게 은혜를 전했습니다. 또 YMCA 알핀로제 어린이 요들단과 피아노 3중주가 특별 찬조 출연해 감동을 더했습니다. 안동 장로 합창단은 지난 1996년 3월에 창단돼 이영찬 장로를 단장으로 현재 단원 55명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물금 제1교회가 이웃 초청 심선미 성도 간증 집회를 가졌습니다.
심선미 성도는 26년 동안 무속 생활을 하던 저를 기적적으로 만나주셨던 주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다며 여기 오신 분들도 하나님을 꼭 만나는 시간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물금 제일교회 강영동 목사는 심선미 성도를 통해 하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도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목포 기독교 교회연합회가 2019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증경회장 김주헌 목사는 목포지역 400여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시작으로 교회 부흥과 목포지역 복음화를 꿈꾸자고 전했습니다. 체육대회에는 구기종목 경기와 민속놀이 등을 진행했습니다. CTS 전남방송이 개국 15주년을 맞아 기념음악회를 열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참석한 음악회는 성악가 이문균 교수, 플루티스트 송솔나무, 나경화와 국악 패밀리 등이 출연해 간증과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2004년 9월에 개국한 CTS 전남방송은 전남 동부지역 복음화와 올바른 기독문화 확산을 위해 사역하고 있습니다. 인천 고잔교회가 장은도 크리스천 오케스트라를 초청해 가을음악회를 열었습니다. 다양한 클래식 음악과 찬양곡을 연주한 이번 음악회에서 지휘자 장은도 목사는 소아마비와 척추측만이라는 악조건 속에도 음악을 통해 하나님에게 영광 돌린 삶의 이야기를 간증했습니다. 장은도 크리스천 오케스트라는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하기 위해 자선음악회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습니다. 상동 21세기 교회가 창립 35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상동 21세기 교회 박병화 목사는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현재 진행형의 교회가 되자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교회 출석 30년 근속자를 시상하고 담임 목사 설교집과 예화집 저서 출판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철원군 기독교연합회가 2019 연합 부흥성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뉴욕 후러싱 제1교회 김정호 목사는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거룩한 꿈을 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철원군 기독교연합회는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오는 2020년 6.25 남북 복음통일 기도성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리 교문교회 청소년 워십 찬양단 프라우테스가 워십 댄스 공연 콜링을 진행했습니다. 개그맨 정범균 씨의 사회로 진행한 이번 공연에는 프라우테스 외에도 교문교회 난타 공연팀과 프라우테스 학부모들의 찬조 등을 진행했습니다. 네, 프라우테스 어린이 몸찬양단은 우리 어린이들과 또 학생들까지도 함께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고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믿지 않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회 문화에 양질의 문화 콘텐츠가 있음을 좀 홍보도 하고 전도도 하려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교문교회 프라우테스 워십 찬양단은 다음 세대 청소년들의 신앙 성장과 전도를 위해 창단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독교 교단협의회가 제20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설교를 맡은 협의회장 남수훈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팔모처리에서는 제주국제순복음교회 박명일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9일은 강원 영동, 10일과 11일은 중부지방과 전북에 비가 내리고 그 밖의 날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